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에 장착했던 버티컬 그래파이트 프로 흑연 패드 1년 6개월 사용 후 온도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 1, 2년 사이면 서멀 성능이 떨어져서 재도포를 해야 하는데 흑연 패드의 경우 한 번만 장착하면 반영구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 궁금해서 장착해보았는데요. 작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3D 벤치와 시네 벤치 온도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4개월 후기 이후 바뀐 점은 노트북 메모리와 윈도우 버전인데요. 메모리는 16기가에서 32기가로, 윈도우 10에서 11으로 바뀌었어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 시네벤치 순서로 소개해볼게요. 처음에 방 온도를 깜빡하고 재지 않았는데요. 1월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4개월 후기부터 온도 20도와 24도 두 가지로 나눠서 테스트했어요. 타임스파이도 장착 직후에는 테스트하지 않았다가 4개월 후기부터 추가되었습니다. 시네벤치는 이상하게 점수가 작년 5월에 비해 조금 떨어졌는데 운영체제가 바뀐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온도는 비슷했어요. 짧지만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MSI 코어 리퀴드 S360 쿨러 교체후기 올려볼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